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년 신차 나왔다고. 예, 지금 제일모빌 대구 대리점에서 22년식, 22년형 그 드림스페이스 R 플러스 알파 지금 신차 소개차 네. 예, 나와 있습니다. 데칼은 똑같아요. 예, 데칼은 뭐 네. 기존 21년식이랑 네. 어쨌든 같은 데칼은 사용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좀 색상이나 포인트가 약간 좀 달라졌으면은 네. 좀 더 이제 뭐 신형 분위기가 났을 텐데 네. 일단 지금은 그대로 가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데칼이 네. 그대로. 네. 일단 네. 그래도 뭐 그대로지만 네. 22년식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 좀. 일단 뭐 외관상 뭐 데칼을 포함해서 크게 뭐 많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외관은 없어요. 뭐 기존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는 가는데 이제 사소한 부분들 이제 뭐 보시면은 어닝 쪽에 이제 물받이를 좀 더 길게 빼서 창문을 개방하셨을 때 물에 좀 피해를 덜 받게끔 이런 네. 형태들은 대리점마다 이제 조금씩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예, 저희도 이제 뭐 나름대로 고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실 만한 부분은 생각을 해서 적용을 조금씩 시켜가고 있고요. 기존에 많이 보셨던 제일모빌 뭐 대표적인 차라서 뭐 외관은 크게 따로 설명을 드릴 만한 건 없어요. 이제 뭐 휠 네. 적용되는 거. 네. 예. 이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기본 베이스는 이제 봉고, 네. 1톤 봉고 3 베이스를 기반으로 했고, 이제 축 연장된 모델입니다. 축 연장된 모델이고 기존에 이제 6인승으로 R 플러스 알파가 이제 6인승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22년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5인승으로 인원이 한 명이 이제 줄게 되면서 5인승 차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네, 5인승 차인데 앞보기 시트가 있는 거죠. 제일모빌에서 계속 사용하는 3점식 벨트를 사용해서 앞보기 시트가 두 분이 함께 되고요. 5인승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한 분 빠졌던 그 뒷보기 좌석은 일단 삭제가 됐고요. 앞보기 좌석으로 3점식 시트에 앉으셔서 좀 더 안정적인 승차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직접 이걸 다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트렁크 쪽이나. 트렁크 뭐 저희 제일모빌 대리점들 다 신경 써서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라든지 배선들 마감을 다 가구로 마감 처리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조금 바뀐 부분이 외부 판넬을 타공해서 외부 샤오기를 설치했던 부분이 없어지고 좀 더 이제 단열이 된 판넬 속으로 매립이 돼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외부 샤오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네. 이게 샤오기가 열쇠가 네. 없는 뚜껑이어서 사람들이 막 그렇죠. 파손이 많았어요. 네. 네. 열쇠 뚜껑 자체가 이제 뭐 잠금 장치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애들이라든지 뭔가 또 뭐 외부 손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잠그시면은 네. 자동으로 예 보완이 되는 네. 상태입니다. 네. 좀 이 차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인버터가. 인버터는 지금 저희 기존에 한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계약하시는 이제 차주분께서 필요하신 만큼 이제 용량을 또 증설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2단으로 한 개를 더 넣은 상태입니다. 예. 왜 두 개를 넣는지 안에 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예, 안에 들어가시면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좀 소개 좀. 예. 자전거 캐리어는 뭐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 추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함 네. 이쪽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상 조수석에서 많이 캠핑을 하시니까 짐 실으시고 이쪽 반대쪽에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 배터리 지금 600A짜리 인산철 두 개가 들어가서 1200A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각으로 이렇게. 예, 마감을 정리를 해서 뭐 선이 전혀 보이지는 않게끔 이제 네. 작업을 했죠. 네. 또 이쪽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쪽은 뭐 기존의 차량이랑 크게 달라진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실내로. 예, 네. 들어가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일모빌 차량을 보셨겠지만 일단 이 차는 22년형으로 바뀌면서 조금 실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상부장이라든지 가구 전체적인 색상이 이제 조금 바뀐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오프TV 채널에서는 네. 요 가구를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요즘 타 업체들도 많이 이제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손님들 취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좀 반짝이는 부분이나 그런 거 화려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점잖은 네. 형태의 어떤 가구 색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뭐 내부도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뭐 확 바뀌어서 뭐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워낙 이제 인기 모델이었고 제일모빌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뭐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뒤보기 좌석이 없어지면서 네. 이쪽에 3점식 벨트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앞보기 시트가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뭐 혹시나 짐이라든지 아기들이 올라가 있을 때 뭐 낙하 방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네트 설치된 거. 이 차는 이제 벙커 침대까지 이제 매트를 깔으셔서 네. 주무실 때도 2층까지 따뜻하게 온수 매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승. 네, 5인승이니까 네. 뒤쪽에 두 분. 그렇죠. 벙커에 두 분. 벙커에 두 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한 사람이 자야 되시나요? 여기 뭐 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넓고 엄마나 아기 정도. 네. 아기를 포함한 두 명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저희 뭐 시트, 앞보기 시트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침실 변형하실 때는 그냥 원터치 형태라 정말 쉽게 그냥 내려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별도로 지급되는 요 시트만 한 개 얹어주시면 간단하게 뭐 침대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길이가 거의 어른은 누울 수 있는 사이즈 나오겠죠. 많이 크신 분 아니면은 대부분 뭐 누우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네. 이쪽은 이제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인버터가 두 개 들어간 이유가 고객님께서 온전히 인버터 하나는 주방에서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인버터 하나에 출력이 되는 전기들은 다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콘센트라든지 인버터 스위치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제일 큰 이유는 이 언더렌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도 많이 넣으시는데 저희 제일모빌에서는 전용으로 쓰는 제품 자체가 이 스마트 패드라고 해서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쉽게 물을 끓이실 수 있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테스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인버터만 켜시고 네. 바로 이제 전원을 넣으시면은 네. 전용 냄비에 물 금방 끌어올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제어하실 수 있고, 효율도 엄청 좋고요. 물도 금방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IoT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IoT는 아니고 제품 자체에서 이런 안내 멘트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모빌이 IoT가 적용이 된다 했는데 네.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뭐 저희 본사에서 조만간에 소식을 따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좀만 네. 기다려주십시오. 거의 다 돼간다고. 예, 네.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모빌 자랑 중에 하나가 대포드사의 하단이 이제 냉동실이 되고요. 지금 문 여니까 냉기가 지금 쏟아지는데 타워 형태로 해서 네. 타워형 냉장고로 이렇게 높게 나온 상태라서 깊이도 꽤 깊고요. 물건들 넣으시기는 충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이제 투도어로 바뀐 게 22년형.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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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기존의 제일모빌의 화장실이랑 동일한 형태고 이제 가구 색상이 바뀌면서 조금 분위기만 달라진. 분위기만. 네. 분위기만 달라진. 네. 상태죠. 네. 뭐 부품이나 부속도 동일하고. 예. 네. 동일하게 분위기만. 네. 동일하고요. 네. 지금 뭐 각 대리점마다 이제 출고 지점마다 조금씩 이런 액세서리들은 뭐 서비스식으로 네.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뭐 수건 거리 모양이 좀 변경될 수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뭐 칫솔꽂이, 뭐 비누 바지 이런 거.
알겠습니다. 똑같아서 이거는 바로 예. 넘어가죠. 예, 예. 네. 상부장 이제 좀 방식이 바뀐 게 기존에 이제 푸시 버튼 잠금 장치 락이 달려있던 그 손잡이들이 다 없어지고요. 눌러서 들어만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지게끔 상부장 문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다들 잘 못 여시더라고요. 네.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여실 수가 있고. 네. 살짝 밀었다가 네. 되는 거. 눌렀다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가구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 에어컨은? 네. 에어컨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벨 에어 지붕형, 천장형 루프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네. 인버터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게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예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캐리어 에어컨으로 원래 바뀌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로 갔잖아요. 네네. 벨 에어 에어컨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벨 에어 루프형 에어컨 자체가 이제 히팅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셨을 때 네. 추가적으로 얘도 이제 히터를 가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로라든지 어떤 훈기 우풍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차량의 핀코일들이 하부 쪽에 보통 많이 달리니까 그렇죠. 위쪽에서도 온풍이 나오면은 네. 좋을 것 같기는 앞뒤로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침대 양쪽 침대 쪽을 벙커를 포함한 양쪽 침대로 네. 좀 더 훈기를 불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가구가 바뀌면서 네네. 네, 느낌이 좀 변했다. 예. 네,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이게 스펙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젤모빌 2022 신형 이제 그 네. DS9이 R 플러스 알파. 네.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기존에 이제 7,790만 원에서 조금 인상된 7,900만 원에 지금 차량 가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차량 베이스 가격이 오른 거.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차량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도 불가피하게 차량 금액이 조금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개소세랑 네. 교육세랑 다 포함. 다 포함된 네. 네. 부가세까지. 네, 네. 네. 이 차량이 그러면은 전기 스펙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밖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600A짜리 두 개가 들어가면서 네. 1200, 인산철 1200이 들어간 상태고요. 태양광 지붕에 600W, 300W가 두 개가 들어가서 600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은 아니죠? 배터리랑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워낙 기본을 두지 않는 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주문 옵션으로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요즘에는 배터리 가격이 예전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부담감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최초 인산철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이 비쌌는데 네. 요즘은 많이 좀 금액도 안정되고 제품도 이제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부담은 많이 줄어진 상황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요 모델에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넣어서 네. 하면은 얼마 정도 출고가 추가하실 수 있는 게 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 지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거의 뭐 1200A 배터리 600짜리 아까 보신 것처럼 600짜리 두 개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태양광은 600W로 많이 설치를 하시고요. 뭐 금액도 넣으시게 되면은 1000만 원 네.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 기준으로 플러스 네. 마이너스. 네네네. 네. 배터리 양에 따라서 태양광 그렇죠. 양에 따라서. 네. 네. 그러면 이게 직접 보셨을 때 아쉬운 점. 일단 제일 아쉬운 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칼이 변화가 없다는 거. 네. 예. 진짜 뭐 같은 디자인이었어도 이제 색상이라도 좀 더 변화가 됐다면 이제 고객님들은 좀 더 이제 신차의 느낌을 더 기분을 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데칼이 갔다 보니까 이제 크게 와닿지가 않는 조금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네. 뭔가 이게 이 데칼이 그 바꾸지 않는 거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따로. 예. 올해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죠. 동파도 많이 되고 네네. 그리고 뭐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네. 게 나왔었는데 네. 제일 모르겠는데 내부 단열재가 네. 바뀐 걸로 알아요. 단열재 일단
지금 보이시는 표면 속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네. 실내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조리를 하신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습기라든지 결론은 있겠지만 뭐 상당히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보완이 된 형태의 이제 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가구 색깔이 네.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좀 유광이었죠. 네.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했던 가구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광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기존의 가구의 종류는 유지하되 지금 추가된 이 가구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많이 보셨던 이 펫 가구라는 올록과 화이트 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HPL 이 표면으로 바뀌면서 추가가 된 그 가구 색상입니다. 그레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의 색상이 이제 진그레이 HPL 가구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이제 좀 기존 화이트 펄이 들어간 가구보다는 약간 베이지톤, 예, 베이지톤의 무광, 네, 무광 가구. 이렇게 두 개를 더 이제 선택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색상에 가깝게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그 제일모빌 첫 번째 전시회를 또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3월 초에 네. 저희가 대구에서 킨텍스까지 이제 전시를 나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첫 경기권 이제 전시를 이번에 3월 초에 10일부터 목금토일 네. 나가게 됐습니다. 네. 혹시 어떤 차를 갖고 왔나요? 지금 이베코 베이스랑 봉고 베이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미연장 차량 한 대 포함해서 네. 총 4대 나갈 예정이고요. 네. 뭐 정확한 모델은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프로모션 같은 거? 프로모션도 지금 본사랑 협의해서 뭐 항상 저희는 많이 프로모션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부족하지 않게끔 본사랑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전시장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은 정말 많진 않더라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전시장에 방문하신 고객님들이 좀 더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시장에서 네. 또 뵐 수 있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소감을. 캠핑카도 있고 카라반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내 입에 딱 맞는 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중에 이제 한정된 모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 오셔서 대화를 나눠보면 뭐 이 차는 진짜 잘 타고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아쉽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막 다 개선이 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훌륭한 차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떤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도 노력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어쨌든 고객님들 하시는 말은 절대 흘려듣지 말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이제 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점 이제 변화되고 개선되는 제일모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